너무 맛있어. 오늘은 기름떡볶이를 만들어서 먹을 거예요. 먼저 떡을 잘게 띄워가지고 넣어요. 뭐해? 파를 잘게 썰어서 집어넣어줍니다. 양념을 해주겠습니다. 일단 고춧가루는 소주잔에 하나 반, 아니 하나 가득. 다음에 소금은 이거 다 소금인가요? 소금은 너무 짜지 않을까요? 설탕 이거 다. 다음에 간장은 소주잔에 반 컵. 그 다음에 오일 반 컵. 그 다음에 참기름을 한 바퀴 담아줍니다. 잘 섞은 다음 볶아줍니다. 불을 켜고 약한 불로 오래 달궈줍니다. 양념이 잘 섞이게 볶아줍니다. 양념이 잘 되었으니 덜어줍니다. 혹시 가스를 끄고 덜을 생각은 없나요? 그러려고 했는데 이미 덜어버려서. 참기름 한 번만 더 둘러주면 안 돼? 난 고소한 게 좋으니까. 나도 조금 참기름 아예 듬뿍 참기름 한 바퀴 돌리고 깨 한 번 뿌려. 그리고 바닥에 이렇게 너무 물들어. 좀 주의해줘. 너무 많이 넣었나? 됐어? 아니야, 많이 넣어도 돼. 깨를 넣겠습니다. 맛있겠네요. 그래. 코칭해 주는 거. 원래 원조 주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?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정말 맛있겠네요. 빨리 해봐. 시작. 빨리. 빨리. 이럴 때 주연 자리를 뺏는 거야. 빨리. 빨리 시작. 야, 너 주연 욕심 있다며. 이거 너가 어떤가요? 사진 찍어야 되겠다며. 정말 맛있어요. 이렇게. 잘 몰라. 근데 오빠가 그렇게 하면 내가 못 오빠 내가 더 못생긴 거 같아. 좀 맵다. 매워? 많이 매워? 혹시 이게 매운 건 아니겠죠, 초딩님? 매운데? 입만 대봐. 아, 그냥 안 먹을래. 오빠
오빠 저러면 나도 안 먹고 싶어.